오늘 설교 제목은 풀과 꽃이라는 제목입니다. 인문학에서 자주 쓰는 키워드, 자주 제일 많이 사람들이 쓰는 단어를 세 가지를 골라보니까 하나는 몸이고,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행복이라는 세 단어가 나옵니다. 건강이 제일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도 가끔 하는 말이 건강을 잊어버리면 구원 빼놓고는 몽땅 다 잊어버린다. 뭐 그런 말이 있듯이 건강해야 뭐 가족도 있고 사업도 있고 돈도 있고 사역도 있고 뭐다 돈과 건강 뭐 이런 것들이 다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돈은 사람이 건강한 다음에는 먹고 살고 생활하고 또 이렇게 모든 일을 편리하게 하는 일이 중요하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돈을 벌고 또 열심히 돈을 벌게 되는 그런 스토리들이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행복. 그래서 건강하고 그리고 먹고 살게 되면 그 다음에 행복한 사랑 그리고 가정 모든 이런 우정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돈도 있고 또 인간관계도 뭐 이런 거잘 지켜나가는 게 우리에게 필요하죠. 사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얘기하고 듣고 거기다 집중하다 보니까 이게 다 인생의 전부다. 또 이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소 같은 게 있는데 이게 너무 한쪽이 무거워서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쪽이 다 들려 있고 그건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까지 들어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중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거는 완전하거나 영원하거나 변치 않는 진리는 아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변하면 진리가 아니듯이 진리는 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고, 그보다 더 귀중한 것이 있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별로 관심이 없이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천국을 갔다 왔다고 하는 간증을 많은 분들이 해주시는데 그중에 미국 사람, 그것도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의학 박사 한 사람 여러분들이 대부분 다 인터넷에서 보셨을 것입니다. 이분 알렉산더 박사인데 이분이 세계적인 뇌의학 전문가이자 뇌신경외과 의사며 의학 박사이십니다. 명문 듀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하버드 메디컬 스쿨에서 15년간 교수로 강의를 하고 또 의사로 치료를 담당했는데 주로 뇌와 관련된 일들을 했습니다. 의학 잡지에 150편이나 이렇게 논문을 발표했고 국제 메디컬 컨퍼런스에 200회 이상 강연을 했으며 뇌의학 분야에서 아주 우수한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는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2009년에 희귀한 뇌 손상을 받고 뇌사 상태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의 죽은 상태, 생물학적 사망을 경험하고 동료 의사들도 그 같이 일하던 의사들도 이제 이 사람은 희망이 없다고 거의 포기를 하게 됩니다. 회생 가능성은 제로, 0%라니까 이제는 절대적 뇌의 사망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다 이렇게 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7일 동안 혼수 상태에 있다가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 돌아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죽었는데 천국 가서 천국 구경을 다 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사실 그런 말은 쉽지 않은 또 과학자로 의학 전문가로 뇌 신경과 의사로 말하기 어려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과학이나 의학은 그런 세계를 인정하지 않고 반드시 사람의 모든 의식 활동은 뇌가 살아 있으므로 꿈을 꾼다든지 환상을 본다든지 무슨 이런 여러 가지 뇌의 활동은 뇌가 살아 있으므로 이런 활동이 이루어지고 뇌가 죽으면 그런 모든 의식과 그런 생각과 그런 환상과 그런 꿈은 다 완전히 사라진다는 것이 현재 과학자들이 믿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아주 서슴없이 그때부터 천국을 내가 본 천국이다 책을 내고 미국에서는 Proof of Heaven, 하늘을 증명했다. 하늘나라 천국을 증명한 그런 책을 냈습니다. 2012년 10월달 세계적인 잡지 뉴스위크에는 커버 스토리에 Heaven is real, 천국은 실제로 존재한다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분의 사진과 스토리와 그분의 간증을 그대로 종교 잡지도 아니고 기독교 잡지도 아니고 사회, 세큘러 잡지에 이 천국 얘기를 예외적으로 쓴 것은 이분의 지위와 명성과 그분이 체험한 독특한 경험 때문에 그렇게 세계적인 잡지에 다뤄주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분야에 연구한 이 연구는 내가 죽으면 아무런 의식도 없고 내세도 없다고 하는 게 과학이면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모든 정신적인 현상은 뇌에 기반을 두었기 때문에 뇌의 정신적 현상으로 보고 만일 뇌 기능이 멈추면 모든 정신적인 현상이 끝난다고 믿었던 이 사람이 마치 텔레비전을 재밌는 걸 보다 누가 장난하느라고 가서 전기 코드를 빼버리면 아주 딱 어둠으로 그 모든 화면이 끝나는 것처럼 뇌가 끝나면 생각이나 의식이나 뭐 사상이나 느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없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은 그거를 반대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그게 아니고 뇌가 끝났는데 뇌는 죽었는데도 자기는 그냥 살아 있었고 그 다음에 의식이 그냥 있어서 자기가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많은 걸 보고 거기서 느낀 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이걸 전해주느라고 자기가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완전히 이 전도자의 일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그걸 통해서 참 놀라운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는 포인트 중에 한 서너 가지의 줄거리를 미리 말씀드리면 천국은 현실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천국을 체험한 사람들의 삶은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왜냐하면 이 천국을 경험하고 난 사람들의 대부분은 옛날처럼 살지 않고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서 전혀 다른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알렉산더 박사도 지적 체계를 뒤흔드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금까지 평생 가졌던 지식과 전문가로서의 의학적 지식과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해서 얻은 모든 지식이 다가 아니고 완전하지 않고 그 이상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는 확실하게 깨닫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존재적 원형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냥 애들 말로 헷가닥했다는 건데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평생 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새로운 세계에 새로운 가치관과 새로운 밸류 시스템을 받아들이고 그걸 위해서 라이프를 투자하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중요한 것을 더 중요한 것을 발견한 이후에 덜 중요한 것을 소홀히 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졌다 하는 말입니다. 더 좋은 것에 대해서 덜 좋은 것, 그리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덜 영원한 것, 순간적이고 한계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게 여기는 새로운 삶을 살아간다는 그런 변화를 이분이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제가 전에 말씀드리면서 이 감사의 대가가 누구냐? 신구약 성경 전체에 감사를 제일 많이 하고 제일 감사를 많이 한 사람은 누구냐? 다윗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시고 고마워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를 아주 존귀하게 여기셨다는 것. 그리고 찬양의 대가가 누구냐? 이 찬양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다윗이었습니다.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그리고 좋아하셨는데 그 이 감사하는 본질이 뭐고 찬양하는 내용이 뭐냐? 그거를 이 시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시편에서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에 대해서 감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에 대한 찬양, 우리를 구속하시고 죄에서 건져주시고 모든 은택을 입혀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그 찬양의 대가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시편 90편과 시편 103편은 아주 흥미로운 짝을 이루는 책입니다. 90편은 모세의 기도고 10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거의 누가, 아마 다윗이 이 시를 썼다면 90편, 시편 90편의 모세의 기도를 보고 여기다 옮겨서 그걸 주제로 해서 자기가 시를 만들지 않았나 할 정도로 두 책이 거의 짝을 이루게 되는데, 그 책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과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아주 흥미롭게도 이 두 책에서 인생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사람은 뭐고 하나님은 무엇이며 인생이 사는 동안에는 무엇이고 죽으면 어떻게 되고, 이걸 아주 조화롭게 쉽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 두 가지를 대조해서 얘기를 바꿔가면서 얘기한 내용이 아주 흥미롭게 우리에게 전달됩니다. 시편 90편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주님,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Lord, you have been our dwelling place.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거하시는 우리가 같이 계셨습니다. Throughout all generation, 아주 태고 때부터 모든 generation to generation에 주님은 항상 계셨다고, 영원히 계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산이 생기기 전에 땅이, 세계와 땅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에 everlasting to everlasting,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냐 하는 것을,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주께서 3절에는 이제 대조가 이루어지는데,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서 천년이 지난 어제 같으며 밤에 한순간
한 경점, 한 포인트, 한 그냥 작은 순간 같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고 우리 인생은 아주 짧고 천년을 산 무드셀라같이 긴 것 같아도 벌써 딱 점이고 지나갔고 그리고 바로 다 지나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지으신 인생에 사는 동안의 비교가 이렇게 확실하면서 그 다음에 주께서 다 쓰러 가시는데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습니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릅니다 하고 그 다음에 10절에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빨리 지나가는데 70년 80년도 잠깐 지나가는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3편에 이제 다윗의 기도에는 이렇게 썼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이 그런 인생을 축복하셔서 죄도 용서하시고 우리를 파멸해서 생명을 건져주시고 우리를 청춘 소원을 만족해 하시고 독수리처럼 청춘이 돼 새롭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많이 그리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 모세가 나오죠. 다윗의 시에도 이 연관성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자주 노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화를 품지 아니하시고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다고 고백하면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계시며 103장 14절에 보면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실 때 흙에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흙은 어디서 나왔냐면 바위가 부서진 데서 나왔고 흙이 바람 불어 말라 적어지면 먼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흙과 먼지와 바위는 다 하나인데 이 먼지와 흙에서 우리가 나왔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단지 먼지일 뿐임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이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고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렇죠. 인생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하는데 인생은 꽃과 같고 풀과 같고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영원하시고 세대를 거쳐서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두 개를 비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인데 But from everlasting to everlasting 하나님의 사랑은 those who fear him 그를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And he is righteous with their children's children generation to generation 자식과 자식 대대로 영원토록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은 우리에게 있으시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이 시편 90편과 103편은 인생의 무상함과 인생은 체질이 단지 먼지일 뿐인 것과 풀과 꽃 같은 존재이라는 것과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질 존재라는 것과 반드시 흙에서 왔기 때문에 먼지처럼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인 것과 그래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 것과 영원한 것은 따로 하나님에게 있고 궁극적인 것을 발견하면 비궁극적인 것을 찾아서
거기에 힘써야 된다는 것을 그래서 우리 살고 있는 지금 버는 것과 건강과 먹는 것과 이런 것들 무슨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그렇게 관심 많고 수천만 가지를 연구하고 실습하고 먹고 빼고 살 빼고 난리치는 이 그리고 뭐 뜯어고치고 막 그런 거 이거 어느 시간에 바람같이 없어지고 다 날아가고 그거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 장례식 할 때 파일론 메모리얼 파크 장지에 가보죠. 그 가다 보면 좌측에 큰 세미트리가 있어요. 그건 국립 내셔널 세미트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국군 묘지예요. 그게 전국에 수도 없이 많아. 거기 보면 줄을 지어서 아주 하얀 대리석에다가 그 이름을 쓴 어마어마한 수만 명의 산소가 거기 쫙 있어. 아마 그분의 애인이나 와이프나 자식이나 손주까지는 그래도 와서 보는 사람이 있겠지. 그 지나면 그 수만 명이 누워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아. 기억도 안 해. 흔적도 없고 있는 자리도 없어. 그게 지금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들이 언제까지냐면 딱 장례식 하는 날 하관식까지만 관계가 있어. 아니 하관식 하는 것도 장례는 다 가족들이 하지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 그때까지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든 시간과 생명과 뭐 몽땅 다 그걸 위해서 난리법석을 쳐야 되냐 하는 얘기가 지금 시편이 하는 얘기예요. 어느 분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한테 제일 사람 볼 때 답답한 게 뭐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 답답하다. 하나는 사람들이 열심히 돈 벌기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막 얘기를 하면서 건강을 잃어버릴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돈을 벌다가 그 다음에 돈 그렇게 벌어놓은 돈을 건강을 다시 찾으려고 그 돈을 다 쓰는 게 그게 stupid 아니냐. 여러분 그게 누구 다른 사람 얘기 아니라 우리 얘기예요. 예, 뭐 죽기 살기로 뛰어다니다가 쓰러지면 돈 벌고 쓰러지면 그 돈 가지고 다 써서 건강을 되찾으려고 하지만 인생이 끝나면 종치는 건데 그렇게 살아야 되냐 하고 질문하면 오늘 시편은 인생은 풀이고 그의 영화는 풀의 꽃과 같아서 풀은 시들고 꽃은 마르는데 예. 다시 103편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의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 다음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그 다음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했습니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짧은 인생에게 영원한 축복을 주신 것은 은혜고 이것이 찬양할 이유고 죄도 사해 주시고 우리의 잘못한 걸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를 다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는 이 자체가 감사하고 이 자체가 은혜고 이 자체가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라는 것입니다. 사실 한국에서 이 알렉산더 박사를 만나러 인터뷰하러 어떤 분이 와가지고 저 린츠버그라는 피츠버그의 한 도시에 사는데 그 집에 가서 2시간 동안 인터뷰를 했어.
인터뷰를 하면서 온갖 걸 다 물어봤는데 제일 궁금했던 게 천국 가서 뭘 봤습니까?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거기는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움, 정말 beautiful, 말로 표현, 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아름다운 곳이라는 것이고, 첫째, 그런데 거기서 자기가 느끼고 배웠던 제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자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언약, 십자가의 피 아래 있고 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엄청난 것이고 그 사랑을 너무 뜨겁게 깊이 느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못 느꼈다는 거예요. 가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사랑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고, 두 번째,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는데 거기 가니까 두려움이나 염려나 이런 근심 걱정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에는 두려움을 내쫓는다 그랬습니다. 두려움은 형벌이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니까 아 이거 뭐 잘못하다 지옥 가겠나 이런 걱정도 없고, 아 이거 뭐 어떻게 될까 아무 걱정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정말 너무나 두려움이 없는 평안한 세계였고, 세 번째로는 거기서 뭐 죄를 짓거나 지옥 갈 거나 이런 일이 생길 수 없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하시고 중생함과 성령의 씻음으로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치신 사람은 절대로 범죄하고 지옥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옥 가려고 난리 법석을 쳐도 불가능하다는 걸 이분이 깨달은 거예요. 아멘. 야, 그러면서 거기서 뭐 갔다 온 얘기 아마 다 여러분 들었으니까 자세히 말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곳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와서 생각해 보니까 이게 있는데 이게 뭐 중요하냐. 그래서 저는 그 유명한 하버드의 교수, 그 유명한 외과 의사, 그 학위, 그 지위 그런 거 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지 않고 더 중요한 저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이 중요하고 거기 가야 된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자기는 다 때려치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얘기만 하고 글을 쓰고 인터뷰하고 전 세상에 10년 동안 사람들에게 벌써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성경이 말했어요. 사람은 죽기를 무서워해서 평생 죽음의 종노릇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켰을 뿐 아니라 죽음의 종노릇하면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예수 안에서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고 정말 자기 과신과 이 학문과 지식의 체계 속에서 대단한 자의식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종교화되고 의식화된 이 지식이 뭘로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고린도 후서 12장 2절 3절을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자랑할까봐 자기라는 말 안 하고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지라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자기가 자기인데 모를 리가 있겠어요?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 아이라는 말이기 때문에 이제 내가 누구지 이런 사람이 누구냐면 그게 나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표현했지요. 그 다음에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라. I was caught up to paradise and heard inexpressible things. 사람의 말로는 expression 할 수 없는 inexpressible things를 보고 no one is permitted to tell. 그 말하지 말고 막 떠들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지고 있어라 그랬는 모양이죠. 하여튼 말할 수 없는 광경을 보고 와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다 해로 여겼어요. 다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수를 아는 지식, 가장 고상한 지식 이외에 내가 다른 거는 다 잃어버리고 잃어버려도 좋고 안 잊어버리면 내가 버리겠다. 그래서 가베지 백에 넣고 시궁창에 넣고 주님 때문에 거기서 발견되기를 바란다 하는 걸로 그의 밸류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밸류라는 거 소중한 것과 이게 더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밸류. 정말 가치가 있고 정말 감당한 게 뭐냐 이거를 볼 수 있는 밸류 시스템이 제자리에 돌아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바울이 경험한 경험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 같아서 그 밭을 발견하고 가서 가구나 뭐 이런 걸 다 팔고 그래서 땅을 사서 보화를 건졌다는 것과 마치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한 다음에 모조품, 위조품 다 팔고 작은 거, 시시한 거 다 팔고 정말 값진 진주를 발견해서 그거를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고 말씀하셨던 게 바로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 천국의 가치와 밸류를 발견한 다음에 우리가 사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덜 중요하고 덜 좋고 순간적이고 반드시 어느 순간에는 풀과 같고 꽃과 같이 시들고 마르고 불타고 없어질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시간과 모든 일에 뭘 해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작은 일이라도 이제는 이 보화를 받았으니 깨달았으니 이제는 주신 시간 성경에 보니까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두 가지를 여러 군데 설명했어. 우리 생각에는 지혜롭다 그런 사람은 IQ가 높고 EQ가 높고 뭐 GQ가 높고 그래서 머리가 팩팩 돌아가고 재주가 좋고 이런 사람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데 no, 틀렸어. 미련한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그렇지 않아. 저 사람 바보다 그런 사람이 있어. 성경에 말했습니다. 주인이 어디 가면서 종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이 때를 따라 종들에게 먹을 것과 챙겨서 일을 맡겨놓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한 친구는 이따가 머리 굴려서 머리 너무 좋아. 그래서 주인이 뭐 한참 있다 오겠지. 그리고 먹고 마시고 땡까 땡 했어. 근데 한 친구는 바보처럼
아침 일어나서 짐승 먹이주고 저녁 때 짐승 챙겨주고 동네 뭐 일 봐주고 저 종들 챙겨주고 문단속하고 다 하고 정말 그 머리 좋은 친구가 보니까 스튜핏 바보야. 야, 뭘 그렇게 주인이 안 보는데 바보처럼 왜 그러냐. 그 바보 취급했는데 주인이 와서 계산하고 결산할 때, 야, 지혜롭고 착한 종아, 지혜롭다 그랬어. 이 사람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사람 보고 지혜롭다 그랬어. 내가 안 볼 때도 준 시간과 그 시간을 매니지하고 그 시간에 잘 시간을 써서 낭비하지 않고 정말 주인의 뜻에 마음에 맞게 일을 잘 해준 네가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어.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제는 주신 시간에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신 물질과 우리 건강과 우리 모든 걸 주님과 연관되고 천국과 연관된 걸 위해서 일하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권사님들 이제 많이 돌아가셨죠. 그리고 뭐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어요. 40년 동안 줄잡아 500명 장례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천국에 가면 다 많이 우리 만나게 되겠어요. 근데 아직도 천국 안 가신 많은 어른들이 계세요. 이번 이제 뭐예요? 이 팬데믹 오고는 우리가 어떻게 뭐 만나거나 활동할 수 없어 제일 답답하신 분이 우리 어른들이야. 아무튼 그 주사 맞고 항체가 있는 사람들끼리는 마스크 안 써도 되고 서로 뭐 밥도 먹어도 되고 여행도 가도 되고 버스 같이 타도 된대야. 할렐루야. 그래서 빨리빨리 맞고 항체 검사 다 일괄적으로 다 해야 돼. 그래서 항체에 있는 검사한 것까지 다 받아가지고 버스 여기 서 있는 것 좀 끌고 가자고. 예, 그리고 좀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거기서 뭘 하고 싶으냐 하면 그 요즘 유행하는 그 누구야 알렉산더 박사 이후에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졌는데 예, 나비 학교라는 게 있어. 나비 학교가 뭐냐 하면 나비는 누에 꼬치에서 이렇게 트랜스폼 되는데 나비는 거기서 나와. 그 애벌레에서 나비가 나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시골에서 목회할 때 하도 가난하니까 우리 그 누에를 쳤었어. 누에는 참 재밌어. 한 뽕을 전부 지게에다 지고 이제 가서 누에 요만한 새끼를 받아다가 쫙 놓고 이 뽕잎을 다 던져주면요 사각사각사각사각 하고 계속 먹어. 한참 먹다가 또 한 잠 자고 그 다음에 또 두 번 사각사각 먹고 또 갖다 주면 먹고 그 다음에 자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잠을 자고 난 다음에는 그 이렇게 섭이라는 게 있어요. 이 지푸라기라 이렇게 엮어놓은 데다가 거기를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여기다 실크를 내가지고 걸고 저기 걸고 이렇게 걸어서 자기 무덤을 파는 거야. 그래가지고 다 아주 땅콩 껍질 같은 그런 아주 그 실크로 만드는 고치를 만들어.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서 번데기로 가만히 있어. 그게 너무 그게 좋아가지고 어느 날 다 이제 걷어가죠. 그 실크를 빼느라고 걷어가는데 그거를 갖다가 서랍에다 하도 예뻐서 갖다 놨더니 어느 날 서랍을 여니까 나비가 두 개가 날아가는 거야. 그래 보니까 거기서 뚫고 나와가지고 그 꿈틀거리던 여러분 누에 흉측합니다. 물컹물컹하고요. 걷는 것도 송충이처럼 걷고 만져보면요 그냥 끔찍해. 그리고 움직이는 것도 천천히 꿈찔꿈찔하고 그렇게 하고 똥도 싸고요. 대단해. 그런 누에가 그 다음에 꼬치를 짚고 들어갔다가 어느 시간에 거기서 날아오는데 아주 조그만 크지도 않아. 요만한 나비가 돼가지고 아주 호를 날르는데 야, 그래서 요즘 이 천국을 가는 거를 이 꿈틀거리고 병들고 늙고 피곤하고 이런 이
신경통에 무슨 뭐 관절염에 무슨 뭐 별로 뭐 다 그 힘들고 어려운 데다가 난리 법석 치는 이 육체가 어느 시간에 트랜스포메이션, 나비처럼 활을 날리는 그런 시대, 그런 거 어떤 과정을 거치느냐, 이걸 좀 준비하고 권사님들, 집사님들, 뭐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사람 말할 것도 없고 다 배워서 우리가 그 죽음이라는 걸 두려워가지고 괜히 죽는다 그러면 끔찍하게 생각하지 말자는 거예요. 죽음이 오면 왔냐? 친구여, 기다렸다. 가자. 그리고는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딨냐? 그리고는 할렐루야,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그러고 가는 거야. 부르시면 간다는 거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에 대해 자유를 얻고, 할렐루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시편을 보면서 인생은 풀이고 인생은 꽃이고 인생은 사라지고 인생은 먼지고 인생은 돌아가고 인생은 짧고 인생은 날아가지만 그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인자는 영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비는 영원하시고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여러분, 만일 자식이 아버지 엄마의 마음을 이렇게 환히 들여다볼 수 있다면 자식은 너무 행복할 거야. 뭘 잘하라고 해도 자기를 뭐 괴롭힌다 그러고 뭐 야단치면 미워하나 그러고 뭐 집 나간다 그러고 벨룸 소리 다 하는데 부모의 심정을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읽고 느낄 수 있다면 아마 우리는 너무 행복할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을 주시고 아들과 함께 무엇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기 보니까 다윗이 그래서 위대한 거야.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당신은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고 아들이 되면 딸이 되면 하나님의 긍휼과 참이 영원함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거를 다윗이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인생은 무엇이고 하나님은 무엇이며 삶은 무엇이고 죽음 이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를 오래전에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이걸 가르쳐주시기 위해 성경을 남겨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결론 짓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시간을 잘 모릅니다. 얼마나 갈지 몰라. 예수님 33년밖에 안 살았어. 왜? 여기가 고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여기 고향이었으면 무드셀라보다 한 30년 더 살아 천년을 사셨을 거야. 네, 33년 딱 살고 가셨어. 66세 산대 이상 된 사람 손 들어봐. 네, 갑절 사신 거야. 됐어. 90세 사신, 세 배나 사신 거야. 따라 하시죠. 됐다. 할렐루야. Anytime. 그리고 남은 시간이 하루라도 한 시간이라도 주님과 관계 있는 영혼과 관계 있는 일,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 있는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주님 품에 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거기가 아름다운 것이고 거기가 대단한 것이고 거기가 영원한 것이고 거기가 주님의 사랑과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있다는 갔다 온 분의 얘기를 들어봐도 성경이 성경임을 확실하게 알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